지금이 11시 40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소래포구에 도착했는데 한번 이쪽에 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 11시 40여 분 지나고 있습니다. 11시 40여 분 지금 소래포구 도착했습니다. 지금이 토요일 오전 11시 40여 분입니다. 지금요 새우가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은요 3만 원이네요. 한 마리에 4kg. 예. 뭐 새우는 굉장히 좋네요. 저 잡어 하나도 섞이지 않고 깨끗하네요. 예. 3만 원 가격은 다 뭐 일정한 것 같아요. 이런데 가격은 다 일정하고 새우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새우는 정말 좋네요. 아, 이거는 더 안 자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게 부드럽고 그렇구나. 5월 6월. 양념은 5월 6월. 5월달에 왔는데 없던데? 갑자기 두꺼워 있어. 예. 여기 새우전용 새우입니다. 젓갈용 새우. 지금 저기 한번 시장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아직 개들이 그래 많이 도착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이 오후에도 들어올 것 같은데 오전에 새벽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아직 요 개 마켓은 좀 조용한 편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하모는 상당히 크긴 큰데 정말 크네요. 이거는 몇 킬로나 될지 모르겠네요. 6-7kg. 예, 크네요. 이거는 여기 이거 하모라는 겁니다. 대짱어. 이거 20만 원이라 그러네요. 요렇게 큰 거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요 주위에서는. 요 외국 가면 큰 게 한 번씩 있는데, 하모라 그래가지고 20만 원. 굉장히 큽니다. 60kg 나갈 거로다 그래 보입니다. 얘는 지금 뭐 18,000 원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네. 이게 알이, 알도 좀 이제 찼네요. 앞놈들도. 아니 차올랐네. 지금 암초철이지. 누가 예. 이렇게 이거 오늘 이렇게 뜨면 이제 4만 원 받아야 되는 거야. 오늘이 10월 8일 토요일인데 요 한 상인분은 이제 숙개 안 먹고 암개가 더 낫다 그러는데 근데 아직은 숙개가 더 낫습니다. 아직은 숙개가 더 비싸요. 경매가가 더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더 좋다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죠. 이제 새우 좌판이 많이 늘은 편이에요. 새우 좌판이 많이 늘었는데 새우들이 깨끗하네요. 새우 가격은 지금 3만 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추전용 젓갈용 새우입니다. 지금은 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요 밑에 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작업들 하네요. 이제 새우라든가 꽃게들 씻고 와서 여기 들어오는 배들은 그래 큰 배들은 안 해요. 그래서 근해 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물 들어오는 시간이네요. 지금 12시 정도 다가갑니다. 10월 8일 토요일 낮 12시 정도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11시 50분인데 이제 배들이 들어오네요. 이제 그래서 아직 좌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어오네요. 지금 12시 다 돼가는데 지금 이제 배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들어와서 물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네요. 완전 흙탕물. 좀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배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12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오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가을 날씨. 야,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물건들이 올라가면 좌판이 크게 확 다 열릴 것 같아요. 오후 시장은 굉장히 좀 물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배 들어오는 것만 이래 봐도 그냥 되겠네요. 뭐 그냥 힐링하는 식으로다가 가을 하늘 굉장히 좋네요. 가을 하늘 굉장히 좋습니다. 소래포구 지금 12시 정도 됐습니다. 지금 12시 정도 여기 쭉 보면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요 밑에 요 다리 밑에 여기는 먼저 들어가고 이제 내린 거고 여기서도 작업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예 여기 지금 저기서 크레인 있는 쪽에서 좀 올려가지고 바로 시장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계속 배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예. 망둥어가 키로에 10,000원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10,000원. 예. 망둥어는 1년살이라고 합니다. 오름은 1년 살고 또 겨울 되면 이제 끝나고. 요 박하지. 박하지네요. 박하지는 얼마랍니까? 키로에 10,000원이래요. 키로 10,000원. 이거는 10,000원, 이거는 3kg 25,000원. 요건 3kg 25,000원. 이제 박하지하고 요거하고 좀 다른 거. 이게 좋아요, 식당에서 이거나 나왔어요. 큰 거 10,000원, 작은 거는 25,000원, 3kg 20,000원. 예. 예. 저 작은 거는 3kg 20,000원. 큰 거는 키로 10,000원. 이런 건 10,000원짜리, 키로에 10,000원짜리. 배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꽃게들 이런 거 올리려고 저 보리에 걸어서 올리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 소래포고 배 들어오는 시간 리얼하게 보이시죠 지금? 물 흐르고 저 밑에서 꽃게들 작업하고 있네요. 네, 저 꽃게들입니다. 꽃게들 이제 배 들어와가지고 작업하는 겁니다. 네. 지금 12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꽃게도 올라오죠, 저렇게. 네. 저런 식으로 해서 줄로다가 당겨서 올리는 겁니다. 여기. 네.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 리얼하게 배 들어오는 시간 소래포고. 배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올라와서 저 가져가는 거 그대로 끌고 여기서 이제 좌판이 계속 이제 펴지는 거죠 여기서. 예. 예. 요 하나만 올라오는 거 보고 이제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저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예. 저 건너다 보이는 데가 월곶. 리얼하게 지금 요, 개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물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10월 8일 12시 남짓입니다. 토요일. 지금은 새우들이 많네요, 새우들. 새우. 꽃게는 지금 보니까 뭐 18,000원 이렇게 하는데 좀 이따가 이제 퍼지면 좀 보일 것 같아요. 망둥어는 지금 키로에 10,000원인데 주말이라 오른 건지 시세가 오른 건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늘은 10,000원이네요. 저기 2kg 10,000원, 3kg 20,000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 중화새우가 나오네요. 2kg 10,000원, 이거 중화새우나요? 시바새우? 시바새우 2kg 10,000원. 예, 지금 여기 작업해서 올라온 거네요. 중화새우입니다. 아나고가 있네요, 여기. 꽤 큰 거 25,000원. 25,000원, 20,000원 그렇게 하네요, 꽃게. 꽃게 20,000원, 암게 좀 작은 거 20,000원, 큰 거 25,000원. 예. 암게 이주로 15,000원짜리도 있네요. 이거 암게 15,000원. 좀 물렁게하고도 15,000원짜리 좀 뭐 20,000원 받고 15,000원인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중화새우 2만원 키로에 15,000원짜리 암깨 위주. 예. 다닐 수 없,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예. 지금 중화새우들이 많이 들어왔네, 중화새우. 키로에 2키로, 1키로에 2만원 중화새우. 어제부터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한 마리에 4kg 잘 주는데, 가격은 3만원 하네요, 지금. 3만원. 새우는 2만, 키로에 2만원, 이것도 말에 3만원인가? 뭐,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나 여기 새우, 중화새우 요거, 한 마리 4kg에 2만원입니다. 아까 단종에, 아, 미안합니다. 예. 3만원이고요. 예. 요거는 4kg에 3만원, 요거 저가용 작은 거. 요거 큰 거, 요거는 4kg에 2만원입니다. 편하게 얘기를 못해 하시면. 예. 키로에 2만원입니다. 횟감용 꼴뚜기 키로에 2만원. 진짜 다니지 못하겠네.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네요. 아, 너무 사람이 많네요. 사람이 많네요. 꽃게는 남꽃게 이제 15,000원에서부터 뭐 25,000원 다양하네요. 시세가 2kg 만원, 4kg 2만원, 2kg 만원이 중화새우가. 아까 초반에 키로 2만원이라고 그랬던 거 정정합니다. 그거 잘못된,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2kg에 만원이고 4kg 한 마리 2만원입니다. 이래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다니기 힘들 정도로 많아요. 이제 그만 한번 지나갔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15,000원. 싼 게 15,000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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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사람들 엄청 많네. 모여서. 다들 기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질서가 좀 없는 편이에요, 여기. 질서가 없는 편. 중화새우는 2kg에 만원, 4kg에 2만원. 예. 예. 여기 저 꽃게 산다고 저 건너편에 저렇게 사람이 많네요. 다니지도 못할 정도. 꼴뚜기 새끼 횟감은 키로에 2만원입니다. 예. 자연산 대하가 궁금하네요. 얼마나 갈지? 자연산 대하가 궁금해요. 예. 저 15,000원. 15,000원이 제일 싸네요. 뭐, 암깨든 어쨌든. 예. 여기 보세요. 손님도. 손님이 이래 많습니다. 넘쳐요, 넘쳐. 자연산 대하가 좋긴 좋은데, 5만원이네요. 키로에 5만원. 만원짜리가 5천원. 예. 이상이네. 난리도 아니야. 싼 게 15,000원, 만원. 난리가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좀 잘,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 거기나 가서 가격 알아보고 가야겠네요. 예. 구경은 난전에서 하시고, 사시는 건 안에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히려 더 비싸지 않은데. 요 안에도 손님들은 많은 편이네요. 오늘 날 좋고 그러니까 소래포개 정말 많이들 나왔습니다. 난전에는 밀려서 다닐 정도로다가 사람이 많습니다. 요 안에 매장 안에 월곡으로 넘어가는 협계 보도교 바로 그 옆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진영수단 택배도 되고 그런지 한번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저 난전이나 이런 데보다 시세가 더 낮으면 낮았지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해주고. 지금 요 꽃게 어떻게 해요? 저 오늘은? 작은 거는 18,000원.
18,000원. 예. 시세, 요건 암수는 암게이죠. 야, 18,000원. 예. 큰 거는 2만 원. 2만 원. 뭐 시세 다 괜찮은데. 예. 시세가 큰 게 2만 원. 예. 숲에는 예. 23,000원. 야, 그래 가요 오늘. 아이고, 이런 거는 뭐 엄청 좋은 거네. 28,000원 똑같은데 오늘 예. 아침 경매가 2만 원. 아닙니다. 제가 그거 노량진도 그렇게 넘어갔어요. 네. 예. 야, 이런 건 정말 좋은 거네요. 예. 그 여름에 오시면은 속을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알이 오세요. 지금은 이제 암깨도 어느 정도 알이, 살이 차가고 알도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숙개가 가격적으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다 상품 이렇게 주시니까. 그 다음에 여기 새우 요건 얼마요? 23,000원. 예. 2,000원 내린 거예요. 예, 25,000원 보통이라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택배도 되고 그러시니까, 여기 한번 이렇게 오세요. 제가 그냥 여기 올 때는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가격 알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래가 보면은 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꾸준하게 좀 해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실은 물건들이 좋은데, 저,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만선의 집 항상 전어가 있고 그러는데 오늘은 전어가 없습니다. 오늘은 없고 그런데 한번 여기 보시고 여기 오시면은 거의 다른 해도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게 잘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전어가 지금 없는 거지 또 이게 들어오겠죠. 예. 여기 강도다리도 있고 도다리. 도다리는 1년 내내 이거 꾸준하게 좀 그렇게 가격이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만산 횟집입니다. 올 때마다 그냥 여기 와서 한번 이게 뵙고 가는 거니까. 예. 전어는 지금은 없는데 바로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물 들어오고 배 들어오는 시간대 소래포구 모습 보세요. 오늘 10월 8일 토요일 정오 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쁩니다. 구름, 가을, 오늘 날씨도 좋고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찍는 위치는 여기가 협계 보행 철도, 협계 철도로 보행교로 만든 월곶 넘어가는 그 철도입니다. 보시죠. 저 건너편에 보이는 데가 월곶입니다. 다시 예, 소래포구. 저 지금 배들 들어와 가지고 많이 내려왔는데 난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그냥 협계 넘어가는 이제 이쪽으로 마치고 가려고 합니다. 네, 돌아가다가 뒤돌아보면서 찍는 가을 하늘에 아주 이쁜 모습이에요.